안녕하십니까. 투데이 CEO 임정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펙터인데요. 리라라는 브랜드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클론 센타우로 복각 제품인데, 그동안 참 여러 복각 제품들이 출시가 많이 됐었죠. 예, 이 제품은 얼마나 복각이 잘돼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라라는 요 제품은요, 빌더 션 로겐이란 분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커스텀 기타 페달 브랜드랍니다. 예, 요 제품은 또 간단하게 이따가 톤 메이킹 해드릴 텐데요. 기타의 어떤 뭐 다양한 이상한 양념 소스 이런 게 첨가된 게 아니라 굉장히 글래시한 그 본연의 좋은 양질의 버퍼로 사용이 가능해서 멀티 이펙터 같은 사용하시는 분들은 앞단에다가 하나 걸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두툼한 프리앰프를 거친 듯한 그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클론 제품을 뭐 과한 디스토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라고 봅니다. 이 황금색이 제일 여러분들이 센타우로 클론하면 익숙하시니까 보시면 그래픽이 아주 흥미롭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게 진정한 리메이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브 굉장히 간단하죠. 게인, 트래블, 아웃풋 이렇게 세 개로. 트래블은 뭐 톰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게인 값과 볼륨 값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만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인 아웃풋 이렇게 단자 있고, 그다음에 9볼짜리 어댑터 있고. 오늘 저희 지금 촬영장에는 총 이게 세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기능적으로 달라진 건 없고 색상만 이렇게 디자인만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실버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실버 있고, 골드 있고, 그다음에 시폼 그린이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체리 제품도 하나 있는데, 이 제품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사운드 테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저기 블루스 리버브 앰프, 팬더 앰프를 통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는 울트라입니다. 자, 일단은 오프 상태에서 한번 코드 긁어볼게요. 좀 맞춰가지고요. 이제 약간 그 버퍼 같은 느낌으로 한번 제가 클린하게 한번 올려볼게요. 소리를. 여러분, 아까도 정피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좋은 페달은 여러분들 내가 메이킹하지 않아도요. 거치기만 해도 좋은 소리 나는 게 좋은 페달이에요. 항상 굉장히 단순하게 기타 관련 제품들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치기만 해도 좋아야 되고요. 기타 뭐 별거 있습니까? 인풋이나 아웃풋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올려볼게요. 글래시하게 올라가는데요. 이런 걸로 한번 세게 치면 또 이게 어택감이 되게 예뻐요. 이런 이펙터들은. 꺼보고 다시 온시켰습니다. 어우, 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톤이 나오네요. 계속 이 톤으로 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들고 있습니다. 게인 값을 좀씩 올려볼게요. 보통 게인을 올리면 살짝 멍청해지니까 트래블을 좀 올려볼게요. 저희 오디오 입력 값이 있기 때문에 아웃풋이 확 커지지 않게 아웃풋 볼륨 제가 계속 만질 거예요. 트랩을 더 올려도 되겠다. 예. 그리고 이 제품은 빈티지 복각 제품이니까 아무래도 게인 양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또 생각나는 게그 레너드 스키너드 같은 밴드들 생각나네요. 자, 이런 거. 예, 약간 요렇게 모던한 울트라 시리즈를 빈티지 밴더로 바꿔주는 그런 신묘한 기능이 있네요. 네, 자, 중습하게 해서 확 올라오고.
개인적으로는 그 아시나 모르겠는데 얘네 복각 중에 레이지 페달이라고 있는데 걔랑 좀 비슷한 느낌도 좀 많이 드네요. 야! 예, 개인적으로 정PD님이 그존 메이어가 리메이크한 예, 지미 헨드릭스 곡이죠. 웨이팅 언틸 투마로 한번 연주해 달라고 하셨었는데 아까 톤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딱 팬더 쓰시는 분들 강추드립니다, 아주. 그래서 크게 딱한세 가지, 예, 웨이팅 언틸 투말로, 그다음에 스위트 알라바마, 예, 스위트 홈 알라바마가 아니라 그냥 스위트 알라바마죠, 이거. 그거랑 약간 에 그냥 버퍼 대용으로 쓸수 있는 약간 글래시한 톤. 요톤 이렇게 세개 크게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메탈 하시는 분들보다 예, 블루스 팝 예, 플레이어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이펙터가 아닐까. 뭐 센타클 클론 제품 자체가 그렇죠. 느낌이 예, 아무래도 빈티지한 제품을 복학했으니까. 예,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 클로징 연주 제가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